오늘 시야 대박이네. 둘, 둘, 셋. 아, 사진을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 짓자면 엄지척. 이게 왜 강아지 방인지. 아, 저 무릎 다이면은 까지는데. 아, 긍정적으로 좀 좋은 방향. 한토크TV 이번 주 이제 북한산 저 영봉 가려고 왔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그 영봉만 짧게 타고 내려와서 이제 뒤풀이를 할 예정이고요. 오늘 날씨가 엄청 뜨거워져서 와 대박입니다. 이제 산 탈 때 뭐 길게 타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영봉은 뭐 올라가는 코스가 뭐 여러 곳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북한산 우이역에서 내려서 2번 출구로 나와서 쭉 걸어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 그 날씨가 더운 것도 더운 거지만 시야가 엄청 좋네요. 그래서 뭐 영봉 올라가면 주변 조망이 정말 이쁠 것 같습니다. 좀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북한산으로 출발! 가면 해골바위 밑에서 뭐 식빵바위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피르떡바위 그 다음 영봉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파풍바위 이렇게 보고 내려오려고 했는데 시간을 보고 만약에 시간이 조금 애매할 것 같으면 피르떡하고 영봉은 패스하고 바로 합풍 쪽으로 하산할 거예요. 윤노야. 네 형님. 출발 한번 해봐. 출발. 이 영봉 코스는 제가 처음 와보는 곳인데 여튼 여기가 이제 사실 우이역 쪽이 접근성이 제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주로 이제 그 산성 입구 쪽 주변에서 북한산을 올라가거든요. 근데 오늘 전기 산행이 있어서 또 영봉 제가 안 가본 코스라서 참석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무난하게 올라가는 길입니다. 처음으로 약간 이제 가파른 구간이 시작됩니다. 이쪽에 이제 호촌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서 사진 찍을 장소가 어떤지 보겠습니다. 쪼쪼쪼. 보자 보자. 어떤 조망이냐. 이야, 좋은데? 마당바위. 이야. 이야. 야, 오늘 시야 대박이네. 이야. 최고네, 최고. 그러니까 해골이 어딜까? 어디서 찍어야 잘 나오려나? 자, 거기 한번 서보세요. 자, 거기 한번 서보세요. 자, 미정이도 운능서. 자, 여기 보시고. 자,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다시 이제 해골바위로 지나갑니다. 야, 이 바위도 느낌 있다. 멋진데? 북한산에 어느 보물을 가든 이 이제 기양대석들이 있어서 정말 이렇게 좀 운치가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게 멋있다. 여기도 진짜 멋있다. 와, 야, 여기 또 그늘이 이렇게 있어서 시기도 딱 좋고. 여기는 지금 바위를 타게 위에 밧줄을 걸어놓기도 했네요. 여튼 이 앞쪽이 이제 앞쪽에서 봐야 해골바위라고 하네요. 몇 명씩 가서 이제 사진을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고리 사이로 쇠봉 사이로 사진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형. 사진 좀 찍고 영상 좀 남겨주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런 진짜 암문 구간은 야, 언제 가도 맛있네. 내가 또 처음 본 구간이라서 정말 이쁘네요. 왜 해골이지? 응? 응? 그러니까 되게 이색적이긴 한데 왜 해골인지 모르겠네. 아, 여기서 건너편에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이야, 아, 이렇게 보니까 저 위에가 정말 이쁘게 나오겠네. 요거, 이게 고동바위라고 하는데, 제가 이름 짓자면 엄지척바위. 엄지척. 엄지척, 엄지척. 북한산 바위들은, 부르는, 뭐, 사람마다 다 부르는 게 달라서. 여하튼, 여기서 보면 또 강아지 바위라고 합니다. 여기서 도대체 이게 왜 강아지 바위인지. 나중에 한번 봐야 되겠네, 이거. 영상으로. 아. 이렇게 뒤편쪽으로도 진짜 이쁘네. 야, 역시 안 보던 구간, 안 가본 구간 최고. 야, 먼저 온 거 같네. 아, 릿지 구간이 살짝 나옵니다. 옆에 이제 누룽지 뜯으면서 가도 되고. 아, 오른쪽 양발을 이용해서 가도 됩니다. 아, 여기 올라오니까 또 끝내주네. 아, 여기 올라와서 쉬라고 했어. 여기 지나가는 길이 있을 거예요. 야, 아, 여, 누나 일로 내려오면 되겠다. 야, 야, 여기는 진짜 영봉, 야, 또 다른 매력이 있네. 아, 좋다. 능선 사이에, 아, 식사할 만한 장소가 나오네요. 아, 일행 중 한 분이 이제 폴라포를 가져와서. 어, 이게, 이 여름에는 이 아이스크림이 가져오신 분이 아주 그냥 히든이죠. 아, 왜 이래. 식사 후에 지금 이제 2시에 저희가 그 뒤풀이가, 정기산행 뒤풀이가 예정되어 있어서, 이제 다시 또, 방향을 잡고 출발을 합니다. 오늘 코스가, 와, 저 입장에서는 진짜 마음에 드네요. 와, 북한산에 이런 코스가 있었구나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뭐 크게 어렵지도 않고, 뷰도 좋고 볼 건 다 보고, 아, 정말 제 입장에서 마음에 드는 코스입니다. 저희는 이제, 아, 영봉은 안 찍고 시간이 촉박해서 내려간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려고? 내려올 길이 없나? 왜 저리, 아, 저 무릎 닿이면은 까지는데. 다시 올라가네. 다시 올라가. 다시 올라가. 어쨌든 내려왔어. 어쨌든 내려왔어. 연정아, 오늘 코스 어떤 거 같아? 여기를 좀 보고 얘기하면 안 되겠니? 초상권 있어? 대군대와 그 임수봉이 보이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생각한다. 잼 없는 빵이다. 아, 잼 없는 빵이다. 그 이유는? 떡바위를 가는데 떡바위를 안 간다. 아, 떡바위를 가는데 떡바위를 안 간다. 아, 긍정적으로 좀 좋은 방향으로. 날씨가 좋았으니까 다 좋지 뭐. 영봉은 올라가지 않고요. 학궁바위 쪽으로 이제 향하고 있습니다. 학궁바위도 지금 몇 개월 만에 다시 방문을 하네요. 올라가면 이제 그 합궁바위가 이제 나옵니다. 이야, 백운대와 인수봉이 진짜 멋들어집니다. 이야, 굿굿. 합궁바위 도착. 남자들은 다 이쁘지. 합궁바위 지나서
이제 뒤풀이 장소까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계곡. 이야 좋아 좋아, 계곡이 나왔습니다. 막판에 이제 계곡에서 좀 씻었더니, 땀을 씻어냈더니 완전 시원합니다. 이 맛에 산행하는 거죠. 여튼 어쨌든 그 오늘 산행 총평하자면, 야 제가 몰랐던 코스를 알게 돼서, 아 저 입장에서는 너무 행복했던, 그리고 아 이런 데가 있었구나, 영봉이 이렇게 괜찮은 곳이었구나 하면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에도 뭐 이쪽 코스로 오게 되거나 이쪽 코스로 내려가게 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여튼 전에는 도선사 쪽으로 내려갔었는데, 오늘은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 내려간다고 하거든요. 이 코스가 그 코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여튼 오늘도 기분 좋게 산행을 했습니다. 오늘도 시간을 흘려보냈지만 가슴한편에 시간을 모두 담았습니다. 안녕. 우이동 계곡으로 내려와서 오늘의 일정은 마무리가 됩니다. 산행 끝! 산행 끝!